이번 보고에는 대학 본부와 사업단의 교류를 통해 주산학 글로컬 공동체 선도대학 구현을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보고에는 사업단별 1차년도 사업의 총괄 현황과 연차평가, 종합 의견을 나누고 각 사업단의 향후 계획 발표로 진행됐습니다. ICT융합 인포메카트로닉스 인력 양성 사업단에서는 특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성장산업을 창출한다고 하였습니다. 제약산업특화인력 양성사업단에서는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장학제도 지원과 현장실습과 같은 교육지원체제의 구축으로 제약산업을 발전시키고 선도하는 학과로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역사 콘텐츠 시티 창의 인재 양성 사업단에서는 스마트 역사 콘텐츠 기획 인력 양성과 문화유산 3D 디지털 복원 전문 인력 양성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문화 상담복지 현장 실무 인재 양성 사업단에서는 상담복지 능력 극대화와 다문화 역량 함량으로 다문화 사회를 위한 상담복지 인재를 양성한다고 하였습니다. 플러스원 글로벌 실무인재 양성 사업단에서는 국제화 특성화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3D 설계 기반 창조 건설 인재 양성 사업단에서는 3D 설계 교육과 산학 연계 교육을 강화한다고 하였습니다. 각 사업단별 보고를 마친 뒤 질의응답을 가졌고 황선조 총장의 보고회 총평으로 특성화 사업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특성화 사업으로 지역 경제와 문화의 중심이 되는 대학으로 학교 발전을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선문 위클리 뉴스 안정현 기자였습니다.